자, 그러면 이제 for의 예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에서 쓰일 수 있는 그 리스트가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직접 리스트를 지정해서 쓸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구구단을 한번 만들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구단이라고 하는 건 이제 2부터 2부터 해서 298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1부터 9까지 변하는 값을 예를 들어서 for i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변하는 값이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이렇게 그 뒤에 나올 값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1부터 9까지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값이 하나씩 ii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넌 하시고요. 자, 그래서 바뀔 값은 예를 들어서 달러 i가 되겠죠. i가 하나 i 값이 하나씩 변하면서 그 결과가 나올 거고요. 자, 그다음에 수식의 결과는 달러 가로 열고 닫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2 곱하기 달러 i라고 해주시게 되면 그 수식의 결과 값이 여기서 이제 바로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뭐 새로 나온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don이라고 하시게 되면은 i가 1부터 9까지 변하는 모양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엔터를 한번 쳐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좀 투박하게 나오긴 했지만 2부터 1부터 9까지 변화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퀄 사인 앞뒤로 여기서 2부터 18까지 값이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1부터 9까지의 값이 i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들어가서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리스트의 예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명령어를 직접 그 안에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etc 밑에 password라고 하는 파일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에서 맨 앞에 있는 유저 명만 저희가 한번 뽑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oak랑 같이 한번, noc랑 같이 한번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패스워드 파일에서 nawk 하시고요. 자, field separator가 원래는 공백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콜론으로 해서 field 구분자를 이렇게 콜론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프린트 하신 다음에 달러 1, 첫 번째 아규먼트, 첫 번째 위치인자라고 그랬죠. 아, 콜론으로 구별하는 것 중에 맨첫 번째 있는 거는 유저명이니까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렇게 유저명만 딱 이렇게 뽑혀서 나오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저희가 for의 그 값으로 저희가 리스트 값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for 하시고요. i 그다음에 in 여기에 뒤에 이제 일종의 배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명령어로서 쓸수 있다라는 거죠. 명령어를 전체적으로 잡아 쓰실 때는 이렇게 백쿼트로 이제 잡아 쓰시면 되겠죠. password nawk-f 이렇게 나올 때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rint $1이었죠. 여기까지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백쿼트로 이렇게 백쿼트로 막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명령의 결과를 직접 입력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에코나 프린트해서 유저네임, 뭐 시스템 유저네임이라고 할까요? 시스템 유저네임. 달러 i 값이 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don이라고 만약에 해주시게 되면 엔터를 하시게 되면 시스템 유저네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값에 대한 결과 값들이 앞에서 보셨던 루트부터 MySQL까지 하나씩 이 안에 do와 don 사이에서 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부분의 명령어의 결과의 값으로서 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그 파일 이름의 그 대체로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ls 하셔서 etc 밑에 rc2.d라고 만약에 해보시게 되면 여기에 대문자 K로 시작되는 것도 있고 대문자 S로 시작되는 것들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대문자 K로 시작되는 애들, 그다음에 대문자 S로 시작되는 애들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요. 아,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for i in 그다음에 여기다가 etc 밑에 rc2.d 밑에 대문자 K로 시작되는 모든 파일이라는 의미로 대문자 K 별 혹은 뭐 ls에서 하셔도 되는데 뭐 동일한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일명 대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do 하시고요. echo에서 run level e 파일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 여기서 $i라고 해주시게 되면 각각의 파일 하나씩을 i에다 넣어서 처리를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done 하시게 되면 runlevel2의 파일 k에서 k로 시작되는 파일만 전부 다 찾죠. 예를 들어서 뭐 동일하게 etc 밑에 rc2.d에 대문자 s로 시작되는 모든 파일명 echo에서 start 파일이라고 하시고요. 뭐 $i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대문자 S로 시작되는 파일명을 다 대체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전부 다 쓰지 않으셔도 이렇게 파일명 대체가 된다라고 하는 형태가 세 번째 형태입니다. 자, 네 번째 형태는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명령어를 두 번째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약자 표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뒤에서 찾았던 거 이거죠. 캐스로 해서 그 NAWK 했던 거를 전체를 전부 다 묶어서 저희가 백쿼트로 묶어서 명령어를 바로 썼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변수로 지정을 한번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username이라고 유저라고 이렇게 하죠. 유저 equal 하신 다음에 백쿼트. 저희가 VI에서 저희가 명령 라인 편집 기능 하셨었죠. 맨 끝으로 가려면 달러 해주시고 옆에다가 추가해야 되니까 A를 누르고 백쿼트. VI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저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현재 지금 캐스로에서 막아놨던 거를 이렇게 백쿼트로 묶었던 거를 이제 넣어준 겁니다. 여기서 결과는 echo $user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결과가 이제 이렇게 공백으로 해서 한 칸씩 한 칸씩 결과 값이 들어간 게 보이시죠?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for i in 뭐 $user 두 에코 하신 다음에 유저네임 달러 i라고 하시면 되겠죠. 항상 쿼팅은 잘 막아주시고요. done 해주시게 되면 자 이러면 이제 달러 유저라고 하는 변수명의 값을 리스트로도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반복 횟수가 좀 불특정하게 유한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for를 사용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for에 대한 어떤 그런 거의 모든 형태를 총 망라해 드린 거고요. 자, 이제 while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whil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 불특정한 어떤 그런 배열에 의한 그런 것보다는 순차적인 순서에 의해서 뭐 1부터 100까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적인 어떤 횟수가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은 무한 루프인 경우에 그럴 때 이제 while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while에 대한 거를 이제 보실 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유저 패턴인 경우에 유저 1부터 유저 100까지 만들어라. 예를 들어 유저명이 다양한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유저 1부터 유저 100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패턴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실 때좀 편하게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예제 파일이 챕터 05에 가시면 자, 여기서 adduser.ksh라는 파일이 있죠. 자, 여기서 100명을 하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뭐 이렇게 많이 걸리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으로 제가 편집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if 구문은, 이건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요. slash home 1이라고 하는 게 exist, minus 2는 exist입니다. exist 존재하냐라고 물어보는데, 앞에 느낌표가 있으면 이거는 존재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죠. then 그러면 어떻게 해라? mkdir home1 하라는 얘기죠. 만약에 존재하면 그럼 그냥 이 부분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넘어가고 자그 다음에 이제 유저를 추가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d 한 다음에 home1이라고 하는 건 밑에 유저 $i 자 i가 1부터 지금 현재 여기 보시게 되면 i가 1부터 1로 이제 초기화가 돼 있죠. 그리고 자 1이 10보다 작냐? 당연히 작죠. 자 그러면 여기 1이 이제 세팅이 되겠죠. $i 값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만들고 마이너스 s 빈밑 ksh 콘쉐를 지정하시는 거고요. 유저 $1 요거 한 줄입니다. 그래서 유저 1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유저 1이 만들어졌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고 패스워드 마이너스 t 유저 $i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암호를 삭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를 삭제하게 되면은 이 유저가 로그인해서 두번 암호를 입력하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 값을 한번 증가시켜야겠죠. 10까지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1이라고, 1 더하기 1은 2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다시 치환해서 1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2가 되겠죠. 자, 2라고 하는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냐. 아, 참이죠. 참인 동안 do와 don 사이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예를 들어서 11까지 가게 되면은 11이 10보다 작거나 같냐? 거짓이죠. 그러니까 돈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ksh adduser.ksh 하고 엔터를 쳐보시면, 자, 그러면은 유저 1 만들어지고요. 유저 2, 뭐 유저 이렇게 쭉 만들어지고 있죠. 빠르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패스워드 인포메이션 changed for user 뭐8, 9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섀도우 파일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etc 밑에 패스워드라고 하는 파일 한번 열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유저 1부터 유저 10까지 이렇게 이제 잘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cat에서 etc 밑에 패스 섀도우죠. 뒤에서 우리 사용자 관리에서 볼 건데 섀도우 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요 암호 영역 부분이 락이 이렇게 락이 걸리지 않고 이렇게 락이 걸리지 않고 유저 암호 부분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암호가 없는 거죠, 여기서. 그럴 경우에 옆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접속해 보면 유저 1이라고 하는 걸로 접속을 해 보시면 암호를 물어봅니다. 여기서 암호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암호 쓰시면 돼요. 6자에서 8자 4배로 해서 대소문자 구별하시고요. 특수기호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pwd 하면 홈 디렉토리 나오고 ps 하게 되면은 현재 쉘이 뭔지 나오죠. 그 다음에 요 정도 저희가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순차적인 순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세스를 수행시킬 어떤 그런 명령어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while문을 가지고 무한 반복시키는 그런 형태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while 한 다음에 true라고 할수 있어요. true 이게 이제 true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건식이 항상 참이란 얘기죠. do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echo 한 다음에 stone, rolling stones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고요. 자, while true이기 때문에 이 rolling stones라고 하는 게 계속 돌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돌 겁니다. 언제까지? 예, 컨트롤 C가 들어갈 때까지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끊기 전까지는 항상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무한 루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조건식이 항상 참인 경우, 예, 그런 경우가 이제 무한 루프입니다.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나중에 이제 조건식하고 같이 써서 메뉴 같은 것들을 만들 때 그때 쓰려고 저희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한 루프를 사용해서 그 메뉴 방식의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형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while로 메뉴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과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시키면 이제 요런 화면에 요렇게 나오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포맷은 에코로 요렇게 해서 프린트나 에코로 요런 화면을 보여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메뉴죠. 1번, 2번, 3번, 4번, Q.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키보드 입력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값을 받아가지고 1일 때는 뭐, 2일 때는 뭐, 3일 때는 뭐, 4일 때는 뭐, Q일 때는 뭐, 이렇게 이게 뭐였죠, 여러분들? if로 구성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케이스였죠, 케이스. 그래서 1일 때는 뭐, 2일 때는 뭐, 3, 4, Q. 뭐 이도저도 아니면 또 다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명령어들 혹은 파일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겠죠. 이거는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시려면 여기다가 이제 키보드 입력을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이때 쓰는 게 read라고 하는 이런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read,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변수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변수를 받아서 그 변수의 값으로 이제 넣어서 1일 때는 어떻게, 2일 때는 어떻게, 3일 때는 어떻게, 4일 때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 그 program.ksh라고 하는 거를 같이 한번 보시면 그래서 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쉘을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while 다음에 true가 나왔죠. true 요거는 무한 루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항상 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do와 don 사이를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역슬래시C라고 하는 거는 커서를 여기다가 이렇게 개행하지 말라, 밑으로 내리지 말라 이런 의미였죠. 커서를 여기다가 붙여라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앞에서 보신 것처럼 리드한 다음에 이게 변수명이죠. 이 변수명에다가 값을 요 숫자하고 Q 값을 받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로 요거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케이스에 달러 프로그램 여기에 이제 값이 뭐 1부터 Q까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자, 1이 들어오면은 이걸 수행하고, 2가 들어오면은 요걸 수행하고, 3이 들어오면 요걸 수행하고, 4가 들어오면 요걸 수행하고, Q가 들어오면은 프로그램 엑시트라는 메시지를 뿌리고 엑시트 0, 엑시트 스테이터스 코드를 0번으로 리턴해라 이런 얘기죠. 항상 끝날 때는 케이스는 이렇게 더블 세미콜론을 주셔야 됩니다. 케이스가 시작됐고 케이스가 끝났고 for가 while이 시작돼서 돈으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상 이 프로그램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while 무한루프로 계속 돌려서 이 프로그램들을 대기시켜서 번호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해당 프로그램을 수행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자, PWD 하셔서요. 챕터 05에 지금 program.kshc가 아마 챕터 6에 있을 겁니다. 챕터 06으로 가셔서요. 이렇게 해서 05에다가 하나 카피를 좀 해주세요. 다시 챕터 0으로 가시고요. ls에 보시면 program.kshc라고 카피가 되셨죠. 이 파일 뭐 똑같이 이렇게 번거롭게 들여서 조금 죄송한데요. 한번 이렇게 이것도 뭐 테스트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글은 깨지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깨진 상관없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좀 추가됐는데요. 이 부분 추가해주세요. 나중에 그, 이 부분이, 여기, 제가 여기다 점슬래시라고 안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에러가 날 건데, 패스는 기존의 패스에다가, 현재 디렉토리죠. 현재 디렉토리를 추가 하나 해주시고요. 엑스포트라고 하는 거는 그 하위 쉘에 전부 다, 사용되도록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 써주시고요. 여러분들 그 파워포인트 있는 자료하고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나오시면, 저장 나오시고 다시 한번 캣으로 뭐하러 볼까요? program.ksh라고 한번 제가 이게 랭을 지금 바꿔서 그런 것 같아요. 랭은 ko로 바꾸겠습니다. 소문자입니다. 랭이라고 하시고요. 자, 모아에서 program.ksh라고 열어보시면 한글이 보이시죠? 자, 동일하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 슬래시 퍼미션이 바뀌었나요? 한번 바꿔보죠. 자, 755 숫자로 하시면 program.ksh, 점 슬래시 program.ksh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실행하시면 요 화면이 이제 이렇게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고요. 뭐 지금 현재는 뭐 만든 게 없으니까 뭐 1번에도 없다라고 나오고 2번에도 없다라고 나오고 왜냐면 아직 저희가 안 만들었으니까요. 5번은 없고 이 상태에서 되는 거는 아마 Q밖에 없을 겁니다. Q 누르고 엔터 하시면 프로그램 엑시트. 엑시트 스테이터스 코드는 몇 번이죠? 0번으로 했기 때문에 0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while의 그 무한 루프를 이용한 케이스 구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주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대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